안녕하세요. SCK팀 5번 황소담입니다. 오! 한번 쏟아! 아, 저 끊어져서 막 놀아야죠? 언니, 저 에이스래요! 아! 제가 옆에 있었습니다! 황소담이 누군지도 모르고요. 팀장이 제일 잘해요. 들어본 적도 없는데? 내가 원래 잘해. 잘하는 사람이니까. 신촌레이디랑 온라인에서 연습 좀 해봤는데 저희가 쉽게 이겼습니다. 너무 얕보는 것 같아서 꼭 이겨줄게요. 올라와서 저한테 킬 좀 많이 주세요. 종합순위 좀 올라가는 게. SCK팀 화이팅! 놓칠 수 없는 짜릿한 승부 2012 넥슨 서든어택 2차 챔피언스 리그. 안녕하세요, 시리얼의 MJ입니다. 회를 거듭할수록 뜨거워지는 열기, 더운 날씨를 더욱 시원하게 날려줄 오늘의 경기를 소개해드릴게요. 우선 여성부는 SCK팀 대 신촌레이디, 그리고 남성팀은 퍼스트 제네레이션 대 뷰얼스타팀이 4강 2경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결승전에 오를 두 팀, 과연 누가 결승전에 오를 수 있을지 끝까지 지켜봐주시고요. 자, 그럼 먼저 언제나 자신만만 SCK팀, 그리고 꼭 결승전에 오를 거라는 신촌레이디, 과연 누가 결승전에 오를 수 있을지 여성부 4강 2경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넥슨 서너트 2차 챔피언스 리그 여성부 4강전 경기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캐스터 송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영규입니다. 자, 지난주 경기 4강전 경기에서 굉장히 치열한 경기가 펼쳐졌었고, 아, 그때 휴일을 맞아서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오늘도 역시 굉장히 많은 분들께서 오늘 4강전 경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네, 네. 아, 뭐, 지난 경기 굉장히 뭐 열기가 대단했었죠. 네. 특히 뭐 이 크레이지 포유가 결승에 진출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요인이 뭐였냐면은, 이 그동안 잠잠했던 이 스나이퍼 유별라 선수의 활약이 굉장했다는 건데요. 뭐 나머지 선수도 굉장히 잘해줬지만, 뭐 그동안 그렇다 할 활약이 없었던 유별라 선수가 특히나 잘해줬기 때문에 그 의미가 더 큰 겁니다. 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점점 상위단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자신의 그 실력을 좀 보여주기 위한 움직임을 보여주는 선수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새로운 선수들을 살펴보는 것도 굉장히 흥미로운 이번 시즌의 요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먼저 그 오늘 함께 해주신 이 현장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을 위한 이벤트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네, 현장 관람 오신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서 터틀비치 헤드셋을 드리고요. 네. 그리고 공정 무기와 흥룡 캐릭터 아이템 역시 90일 아이템이 역시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두 개의 아이템 끝나고 나서 여러분들을 통해 여러분들과 함께 추첨을 통해서 나눠드리니까요. 끝까지 행운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저희가 그 승자 예상을 계속해서 함께 하고 있는데, 이번에 굉장히 흥미로운 숫자가 나왔습니다.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지난주 경기 때처럼 굉장히 박빙의 결과가 나왔는데, 네. 뭐 양 팀 모두 재산보고 창고를 즐겨하는 팀이기 때문에 뭐 이런 맵 이해 능력은 비슷하겠지만, 이 지난 8강전에서 이미 재산보급 창고 경험이 있는 신촌레이디가 약간 좀 불리한 그런 입장이거든요. 왜냐하면 이 SCK팀은 미리 신촌레이디가 경기했던 그런 강성을 보고 굉장히 분석을 하면서 그런 좀 엄청난 핸디캡을 갖고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의 그 전략을 좀 노출한 상황에서 조금 더 다른 것들을 좀 보여줘야 된다는 그 부담감이 한쪽 측에 쏠리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것들을 도리적으로 이용하도 뭐 오늘 좀 다른 양상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번 시즌 어떻게 진행되는지 개요를 만나보겠습니다. 자, 이제 거의 마지막입니다. 2억 3천만 원의 이제 주인공들이 이제 거의 갈리게 되겠는데, 이제 여성부 우승 상금이 2천만 원, 준우승 1천만 원, 일반부로 우승 1억 원, 준우승 4천만 원의 상금이 나눠지게 되겠습니다. 거의 이제 뭐 상금의 주인공들이 이제 윤곽들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서 이기느냐 지느냐에 따라서 이게 2천만 원이냐 1천만 원이냐 이런 상황이 올 수가 있는 거죠. 네. 자, 이어서 그 전반적인 진행 방식을 만나보면요. 여성부 같은 경우는 이제 4강과 3, 4위전까지는 저렴한 7라운드,
8선 승제 연장전이 펼쳐지는데 결승전은 좀 다른 양상이죠. 네, 결승전에서는 3세트 2선 승제, 전후반 5라운드 6선 승제, 연장전 돌아갔을 시에는 이제 전후반 각 2라운드, 동률 시에 골든 라운드로 진행이 됩니다. 자, 1번부터 4강부터 결승전까지 승전 2선 승제 같은 방식으로 여러분들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남은 여성부 그 결승전의 그 주인공을 만나는 순서입니다. 과연 어떤 팀이 오늘 경기 승리를 따낼지 그 팀들을 지금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자, 넥슨선호택 2차 챔피언스 리그 여성부 경기 4강전 경기 기다리고 있는 팀을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SSK팀입니다. 네, 지난 8강전 이 1차 시즌 준우승팀이 PRD와 연장전까지 가는 접전 끝에서 이 힘겹게 4강에 진출했죠. 뭐 저는 이 지난 1차 시즌과 비교했을 때 가장 업그레이드된 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SSK팀을. 뭐 하지만 이 지난 8강전 경기에서 너무 안전한 경기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 상대팀에게 좀 방어책을 마련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시간을 주는 그런 문제가 발생했었거든요. 네. 지공 플레이를 하되 좀 더 빠른 그런 템포로 진행하는 자신감은 저돌적인 그런 방식의 플레이를 한다면 1차 시즌보다는 좀 더 업그레이드된 팀이라는 걸 저뿐만이 아닌 모든 유저분들에게 증명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겁니다. 아, 특히나 그 지난 시즌 8강전까지 올라갔었는데 그때 자신의 팀을 무너뜨린 팀이 반대편에 있는 신촌레이디입니다. 오늘 뭐 리벤지 경기가 좀 펼쳐지는 그런 상황이 되겠는데 업그레이드된 그런 느낌 어떤 모습을 보여주게 될지 SCK팀의 준비 상황을 만나봤습니다. 이어서 오늘 4강전 경기를 기다리고 있는 또 다른 팀이 되겠습니다. 신촌레이디를 이어서 만나보겠습니다. 신촌레이디의 장점이 뭐냐라고 얘기했을 때 많은 분들이 그냥 이런 식으로 얘기할 때도 있습니다. 설유리가 장점 그 자체다. 그만큼 임팩트 있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거든요. 그렇죠. 인터뷰 내용에서도 우리는 혼자 살아있어도 잘하는 그런 선율이가 있기 때문에 절대 진다는 생각을 안 한다고 인터뷰를 했거든요. 네. 그만큼 이 선율 선수의 그 굉장한 활약이 있었던 반면에 이 팀원들에게도 굉장히 신뢰를 얻는 편입니다. 아, 특히나 또 언급하신 바와 같이 이 제3보고 창고가 오늘 그 양 팀의 큰 변수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습니다. 레드적인 측면에서 이거 불편함을 좀 표현했거든요. 전반전 상황에서 얼마만큼 뭔가 좀 보여주냐에 따라서 오늘 경기 후반전까지 분위기가 굉장히 많이 갈릴 것 같습니다. 네, 그나마 이 신촌레이디가 다행인 게 뭐냐면 사실 다 8강전까지만 해도 그동안 스나이퍼에게 의존도가 컸던 모습을 많이 보여줬었는데 이 8강전 그 전경기까지만 해도 이 라이플러들의 활용도를 높이면서 본인들의 문제점을 알아서 헤쳐나가는 그런 자신 있는 모습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다행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뭐 7세이전 4위에 머물렀는데 오늘은 결승전까지 올라갈 수 있는 기회를 손에 넣을지 보겠습니다. 여성부 4강 마지막 경기가 되겠습니다. 과연 결승전 티켓을 손에 넣을 그 팀은 누가 될지 지금부터 경기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경기 만나보겠습니다. SCK팀이 블루고요. 신촌레이디가 레드입니다. 성공인데 레드에서 잘 풀어낸 것을 당하는 숙제 중에 하나다라고 먼저 얘기를 했거든요. 예, 사실상 이 신촌레이디 팀이 설유리 선수와 김진희 선수가 충분히 스나이퍼 역할을 잘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자신 있는 삐롱 싸움을 내비칠 수도 있는 거고요. 자, 사다리 방에 그 두 명의 선수가 있는데 일단 위쪽에 설유리가 먼저 임태선을 잡고 뒤쪽으로 굉장히 빠르게 빠집니다. 네, 굉장히 빠르게 부팅을 시작했고 굉장히 빠르게 빠졌네요. 자, 한 명의 선수가 잡히면서 이진아가 나왔는데요. 이진아 명 잡고 뒤라고 돌아왔는데 이진아 두 명째! 자, 나오면서 이진아가 두 명 잡고 아웃됐습니다. 자, 지금 이진아 선수의 판단도 굉장히 좋았고 분명히 임태선 선수가 오더를 했을 거란 말이에요. 지금 부스팅 했으니까 이 사이에 지금 빨리 달방에 올라가서 삐롱을 한번 나가봐라. 그런 판단도 굉장히 좋았고 이 이진아 선수의 침착한 샷도 굉장히 좋았던 거예요. 이미랑 선수가 뒤쪽에서 대기하고 있는 B사이트인데요. 세 명 선수 뭉쳐서 이동합니다. 신촌레이디 앉아 들어옵니다. 이미랑 봅니다. 왼쪽은 바라보고 이미랑은요. 잡고 옆쪽 바라봅니다. 이제 뒤쪽 빠져나왔을 때 잠시 호흡을 가다듬습니다. 안쪽 나왔을 때 사실상 제가 이미랑 선수를 김은지가 조명을 연달아 잡아내면서 먼저 SCK팀이 첫 번째 포인트. 제가 그 지난 8강전 경기에서 제 5보급 창고 경기 때 이미랑 선수의 샷을 좀 지적을 했던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번 경기 이 지금 B를 들어오는 선수를 제압할 때는 굉장히 깔끔하게 뭐 한 명의 선수는 반 피 정도만 맞힌 다음에 잡진 못했지만 그 정도 피해를 줬다는 거는 굉장히 잘 막은 거거든요. 자, 이번에 그 전략적인 변수를 좀 둡니다. 홀 쪽으로 세 명의 선수가 있고 위포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혜지와 설유리가 뒤쪽에 빠져 있습니다.
자, 플래시백을 한번 던져줬죠. 황소담의 눈이 멀쩡한가요? 아~ 일단은 안쪽으로 들어오는데요. 아, 놓칩니다. 황소담! 자, 뒤쪽에 서은영 선수도 황소담을 잘 들어왔고요. 완전 뚫었죠, 이 사이트. 야, 이거는 이 전략을 지금 굉장히 전략도 좋았던 반면에 SCK팀의 블루 진영이 황소담 선수만 믿고 A사이트를 혼자만 놔둔 거였거든요. 근데 이 황소담 선수가 플래시뱅을 맞은 상태에서 눈이 먼 상태에서 한 명의 선수들 제압 못하고 이렇게 뚫려버렸다는 거는 굉장히 이 SCK팀에게 굉장히 타격이 큰 거일 수도 있습니다. 자, 설유리 선수가 오피스 한번 찌르고 나서 다시 홀 쪽으로 옵니다. 자, 위치를 한번 파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명의 선수가 지금 이동을 하고 있는데요. 벽을 하나 두고 옆쪽에 빠져있죠? 아, 지금 이민랑이 한번 날렸고 김은지가 한번 더 날립니다. 자, 최대한 시간을 끌어줘야 돼요. 그렇죠, 서류 김은진. 자, 서류리 혼자 남았거든요. 롱설이죠, 롱설. 놓치면서 여기서 이번에도 역시 이민랑 선수. 아, A 롱설인 줄 알았는데 또 설도 그냥 막한 설이었어요. 아, 이렇게 됐으면 설류리 선수가 아무리 한 명 선수를 잡았다고 해도 세이브하기 굉장히 힘든 상황이 나왔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오늘은 이미랑 선수의 활약이 1라운드, 2라운드에서 연달아서 보였습니다. 마무리를 모두 이미랑 선수가 해줬는데요. 아, 이미랑 선수 지난 경기 때 제가 한마디 했던 게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자존심이 상한 것 같이 오늘은 굉장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뭐 양팀 모두 스나이퍼 쪽으로 좀 경계를 하는, 우리 팀의 에이스는 스나이퍼, 상대편의 에이스 역시 스나이퍼다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었는데 오늘은 라이플러인 특히 이미랑 선수가 플레이에서 활약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SCK팀이 전진을 나왔다가 다시 빠지는 선택을 했거든요. 이진아 선수가 이진아가 어디 있죠? 있죠? 뒤에 있죠? 뒤에! 이진아가 일단 뒤쪽에 움직임을 바라보지 못했고요. 이진아 선수가 이 전진 나왔을 때 한 명의 선수라도 제압을 했어야 유리한 상황을 만드는 거였는데 이 전략이 통하는 거였는데 한 명의 선수를 제압하지 못함으로써 오히려 독이 되는 그런 경우가 나왔습니다. 장동희 선수가 홀 쪽에 자리 잡고 있고 나머지 선수들이 뒤쪽으로 조금 오피스 지역 쪽으로 좀 처져 있습니다. 지금 김은지 선수가 혼자 쏘세 있고 지금 임태선 선수가 1문에서 그냥 B랑 지금 A랑 같이 보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자, 이동 하나요? 일단은 홀 쪽으로 더 선수들이 좀 빠져주는데요. 이렇게 지금 숫자적으로 유리할 때는 특히 재산보급 창고에서 숫자적으로 유리할 때는 차라리 올 공격을 가는 게 훨씬 나아요. 차라리 양동 공격을 가는 것보다 한 공격으로 몰아치는 게 더 유리한 상황이 올 수가 있거든요. 자, 비사이트 이동하나요? 선영 선수, 김혜지, 서류리 3명의 선수가 비사이트, 2명의 선수 아직까지 홀 지역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장동희 선수와 이민선 움직임이 있습니다. 지금 에이티저 슛 들어가죠. 자, 슛 돌아왔습니다. 나쪽 들어왔는데요. 일단 놓쳤고 장동희 선수가 서브할 때 여기서 임태선이 끌어줍니다. B사이트는 열렸죠. 네, 그 사이에 지금 백업 온 사이에 지금 양동 공격이 들어감으로써 지금 B사이트를 점령을 한 거죠. 하지만 지금 황소담 놓칩니다. 황소담이 자, 설률이 황소담을 끌어줬죠. 여기서 황소담 선수의 플레이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한 명의 선수라도 이 설 때 김혜지에게 이민당이 끊겼고요. 그래도 황소담 1대1 만들었습니다. 설유리와 황소담. 자, 시간 없죠. 시간 10초, 9초. 시간이 없기 때문에요. 설유리 선수는 설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황소담 선수는 그건 알죠. 보이나요? 1대 못 봤죠. 1대 안 보였어요. 1대 안 보였어요. 설유리 여기서 설유리와 황소담의 1대1 상황에서 설유리가 잡아줍니다. 사실상 이 황소담 선수가 10호 설치하는 상황을 알고 있었는 줄 알았는데 황소담 선수가 시간 체크를 못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10호 전에 바로 가지 않고 째고 있었던 거거든요. 자, 이번엔 어떨지요. 세 번째 라운드 만에 신촌레이디가 하나의 포인트를 얻어냈습니다. 1대2 황소담과 설유리 선수의 1대1 상황 끝난 이후에 네 번째 라운드에요. 이 경기 시작하기 전부터 굉장히 주목받았던 게 이 스나이퍼 설유리 선수와 스나이퍼 황선 선수의 그 매치가 굉장히 기대가 주목을 많이 받았거든요. 네. 그만큼 여성부 경기에서 굉장히 좋은 활약들을 보여주고 있는 양 선수이기 때문에 이 에이스 매치, 정말 진정한 에이스 매치가 성사되고 있는 거예요. 자, 황소담 선수 바로 그 선수가 저 뒤쪽에 있습니다. 바깥쪽에서 임태선 선수 두 명의 스나이퍼 같이 있거든요. 이번에 임태선 머리 쪽을 하나 더 바라봤습니다. 임태선 옆쪽으로 빠져졌습니다. 임태선 완전히 숏 쪽으로 빠져주고요. 황소담은 베이스 쪽으로 갑니다. 임태선 선수가 이번 그 리그 들어서 처음으로 스나이퍼를 들었던 것 같은데 깔끔하게 설류 선수를 제압을 해줬습니다.
자, B쪽 지역의 선수들의 움직임들이 있죠. 신촌레이디 지금 SCK팀이 신촌레이디 팀을 읽었어요. 지금 황선 선수만 A사이트에 놔두고 지금 전부 다 B사이트에 있거든요. 이미랑 위쪽에 있습니다. 이미랑 선수 위쪽에 있습니다. 일단 시야로 확보가 되는데요. 오른쪽에 옆에 놓쳤나요? 일단 이지랑 앞에 잡혀 이미랑 선수 뒤에 자 미러가 제대로 바라보지 못했고요. 여기서 김희자 명 지금 이미랑이 끊겼나요? 이미랑 두 번째! 이미랑 세 명! 이미랑 선수가 오늘 굉장히 놀라운 활약도를 다시 한번 네 번째 라운드에 한번 보입니다. 아 이미랑 선수는 제가 경기 때마다 한 번씩 잔소리 해줘야겠어요. 한 번씩 잔소리 해주니까 다음 경기에서 굉장히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 이게 본인 덕분이라는 얘기인가요? 아니 그건 아닌데요. 네. 네, 그만큼 이제 충격을 받고 네, 정신을 차렸다는 소리죠. 네 송영규 해설위원은 언제 정신을... 네. 자 일단 분위기 자체의 흐름 자체는 물론 이게 블루 쪽에서 좋은 모습들이 나오는 네. 경우가 많은데 그래도 아슬아슬한 상황에서 이민랑 선수 활약이 계속 눈에 띕니다. 그렇죠. 지금 이민랑 선수가 내려와 있는 상황이고 지금 만나죠 내려왔는데요. 한번 부딪히고 갔죠. 두개 나왔습니다만 이진아가 뒤쪽에서 자 이진아 이진아 두명을 총으로 이진아 야 이진아 총으로 두명을 잡나요? 앞에서 뭐 이미랑 선수가 어느 정도 뭐 제압은 해줬습니다만 그렇죠. 그래도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충분한 시선 끌기를 해줬고 흔히 말하는 몸빵이라고도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주면서 이미랑 선수가 시선을 충분히 끌어주는 동시에 이진아 선수가 침착한 마무리를 해줬습니다. 장동희 선수와 김혜지가 남았습니다. 다섯 번째 라운드 지금 이 신촌레이디 선수들이 레드 때 움직임을 보면은 약간 좀 막혀있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움직임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좀 무서워서 나가지 못한다는 그런 움직임 그런 움직임들을 천천히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자신 있는 플레이가 나오질 않고 있어요. 장동희 선수가 대놓고 쪽지역으로 들어오는데요. 있었죠. 김은지와 만났는데 장동희 높게 되면 조금 어려워지겠는데요. 더 김예지 선수가 그래도 지난 경기 때 좋은 활약을 보여줬기 때문에 혼자 남은 상황이라더라도 좀 더 기대를 해볼 수가 있거든요. 만납니다. 오른쪽 봤죠. 일단은 C4를 설치할 듯 보이고요. 김은지가 숏 지역을 가로질러서 이동합니다. 보통은 한 명을 제압하고 C4를 설치할 만도 한데 김예진 선수는 이 스나이퍼다 보니까 전혀 자신 이번에 이만 한번 놓칩니다. 한명씩 잡고 이거 몰라요 좀 멀었나요? 어떻게 됐죠? 지금 이진아 선수가 HP가 완전 없는 상황이거든요. 만났습니다. 김예진 황소담 뒤쪽으로 올라오면서 황소담 선수 이진아가 시야를 흐트러뜨렸어. 이번엔 황소담이 잡아주면서 네 번째 포인트입니다. 야 그래도 지금 이 김지 선수의 굉장히 불쾌하네요. 이거는 이 맛이라는 거죠. 지난번에 이 맛을 느끼고 싶었는데 한번 서유리 선수에게만 밀렸었거든요. 그렇죠. 가소롭다는 듯이 표정을 짓고 있는데 김유지 선수의 혼자 남았을 때 플레이도 굉장히 좋았지만 아쉽게도 이 황소담 선수가 그 권총 헤드샷을 날리면서 라운드를 다시 뺏어왔거든요. 황소담 선수가 확실히 에이스다운 마무리 짓고 있는데 지금 부스팅을 하고 있죠. 올라가고 있는데 지금 홀쪽으로 나와있습니다. 김은지 선수가 A롱 위쪽으로 자리를 잡고 있고요. 벽이 뚫린 상태로 김은지 선수의 모습이 살짝 보이네요. 김은지 선수가 왼쪽에 올라가 있는데 지금 스모그를 던져도 소용이 없는 상황이죠. 김은지 선수에게는 자, 지역으로 일단 던져놨는데 저 위치에 대한 파악이 됐나요? 김은지 현재는 보이지는 않고 있습니다. 지금 알 수 없는 상황인데 지금 숏을 부스팅한 상태로 점프해서 넘어가겠다는 소리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지금 비롱에 지금 3명이 모여있습니다. 황소담이 황소담을 한번 놓쳤고 이제 선수들이 빠르게 오르는데 서유리 기다리고 있었죠. 뒤쪽 5는 이민아가 잡아줬고요. 김은지 선수가 떠나서 지금 롱을 질렀어요. 자 뒤쪽으로 왔습니다. 명의 선영 장동이 자 만났죠. 임태선이 자 서류리가 이제 B사이트 왔죠. 서류리 굉장히 좁은 틈으로 잘 잡아줬는데 2층 지금 임태선 보고 나서 지금 10분 풀었어요. 자 장동이 선수 위쪽으로 올라옵니다. 서류리가 시간을 좀 더 끌어주나요? 장동이 빼고 봐야죠. 장동이 놓쳤습니다. 장동이를 한번 놓쳤고요. 이렇게 되면은 지금 임태선 선수가 HP가 하나도 달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좀 깎아줬죠. 조금 전에 맞췄습니다. 굉장히 영리하게 잘 싸워주고 있거든요. 자 갈고 옵니다. 임태선의 위치를 똑같죠. 임태선이 장동을 잡아내면서 다섯 번째 포인트.
아 정말 아쉽네요. 장동희 선수도 굉장히 영리한 플레이를 보여주면서 시간은 많이 끌어주고 HP도 충분히 깎아냈지만 결국에는 아 이미 지금 인텐 선수가 질른 줄 알고 지금 딴 데를 보고 있다가 아웃을 당했거든요. 자 전반전이 마지막 라운드 되겠습니다. 자 제3보급 창고 그래도 두 개의 포인트는 얻어야지 이제 후반전에 뭔가 좀 풀리거든요. 이번에 김혜지가 뚫어냅니다. 하나 지금 전진 갔죠. 지금 사다리방이 지금 아예 홀을 점령을 한 상태고 이민아 선수가 지금 사다리방 밑에 있거든요. 자 근데 B사이트로 이동하나요? 사다리 쪽으로 선수들 이동이 있습니다. 좀 많이 엇갈리는데요. 자 지금 홀을 지금 점령한 상태였다가 지금 전부 다 다시 빠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만큼 신촌레이디가 SCK팀이 전진 나올 걸 알고 대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SCK팀이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왔거든요. 사다리방에서도 풀뱅을 던지고 지금 들어왔기 때문에 이 풀뱅을 먹은 상태에서 SCK팀은 빠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아래쪽으로 이동합니다. 사다리방 아래쪽으로 좀 좁혀줍니다. 자 위쪽으로 한번 슬쩍 건들고 뒤쪽으로 갑니다. 홀 쪽 지역 역시 지금은 아무 상황이 없습니다. 아 신촌레이디가 지난 ESUR 경기에서는 라이플러들을 굉장히 활용했던 제가 팀 소개할 때 칭찬했던 그런 부분들을 잘 활용했었지만 오늘 경기에서는 이 설유리 선수와 김예지 선수에게 아직도 의존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신촌레이디는 라이플러들이 살아줘야 같이 들어가줘야 이 화력을 뿜어낼 수 있는 그런 팀이기 때문에 자 지금 B쪽 지역으로 선수들이 4명 모여있거든요. SCK팀이 일단 좀 들어오면서 한 명 끌어졌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A사이트 B로 맞섰었어요. 아까 전까지는 인테션 네 그렇죠 이렇게 라이플들이 팍팍 들어가줘야 돼요. 자 순식간에 지금 김은지만 남겨놨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 얻어내야나요 전반전? 김은지가 지금 견제를 해줘야죠. 나가 그냥 나가라 여기서 장동희 선수가 김은지를 잘라주면서 전반전 마지막 일곱 번째 라운드 두 번째 포인트를 따냈습니다. 자 결국은 5대1로 전반전을 마쳤습니다. 신촌레이디 아 신촌레이디가 준비는 많이 해온 것 같은데 아무래도 SK팀의 압박이 굉장히 강하다 보니까 자기들이 준비해온 거를 보여주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아쉽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레드를 잡았을 때 신촌레이디가 걱정을 굉장히 많이 했었거든요. 두 개의 포인트를 얻었다는 것은 그 걱정한 것에 비해서는 뭐 어느 정도 따는 건 아닐까요? 네 그렇죠. 제3봉 창고가 아무래도 뭐 레드 진영에서 많이 포인트를 따 요즘에 추세가 레드 포인트를 많이 딴다고 하지만 그래도 맵 밸런스상 블루가 유리한 맵이기 때문에 2라운드랑 이 포인트랑 땄다는 것은 굉장히 큰 거예요. 자 신촌레이디가 두 번째 포인트를 따내면서 전반전을 마무리지었습니다. 이어서 후반전 진영 바꿔서 만나보시죠. 자 후반전 진영 바꿔서 갑니다. SCK팀이 레드입니다. 제가 SCK팀 선수들과 인터뷰를 했을 때 굉장히 빠른 플레이를 한다고 했거든요. 만나죠. 김혜지가 보고 있었습니다. 김혜지 여기서 한 발을 놓치면 웬만하면 빠지는 게 좋아요. 롱 지역에 사이에 대기하고 있다 뒤쪽으로 나왔고요. 홀 지역으로 선수들의 움직임들이 좀 바쁘게 그 사이에 지금 2층 이동합니다. 오픽스 있나요? 누구? 없죠. 지금 없어서 뒤로만 봅니다. 안쪽으로 더 들어옵니다. 안쪽으로 들어왔을 때 중간에 버디에서 서은영 하지만 B사이트 지역에 적구가 있죠? 자 지금 B사이트 아웃 시켰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아 자 선영 선수 서류리가 한 명씩 잡아줬습니다. 자 이미랑과 황소담이 쳐져 있습니다. 홀 지역 만나죠? 아 지금 이 장동희 선수의 판단은 너무 섣불렀죠. 지금 전진 그렇게 확인을 해볼 필요는 없었거든요. 그렇게까지는 너무 무리하게 확인하다 보니까 이렇게 숫자가 3대2 상황이 되는 건 상황이 왔는데 아 이건 좀 섣불렀다고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인원수 2대3 레드에게 좀 불리한 상황이 됐습니다. 자 오피스를 황소담이 에임하고 이미랑과 더불어서 움직임을 B사이트 쪽으로 이동하나요? 일단 이미랑 B와 2층을 가고 있는데 황소담 선수가 아무래도 SCK팀의 자기가 이제 본인이 인정하는 에이스지 않습니까?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황소담 선수가 살아있기 때문에 신촌레이디 팀은 굉장히 신중하게 방어를 해야 돼요. 한 군데 한 군데 스나이퍼에게 잘리지 않을 그런 포지션을 잡고 들어가야죠. 일단 들어왔습니다. 들어왔는데 설률이 이미랑 끊어졌고요. 아 지금 들어온 건 몰라요. 지금 황소담 선수가 들어온 건 모르고 아 그러면 이거 놓친 건 아쉬운데요. 양쪽 황소담 자 지금 총알 지금 총알만 천천히 갈고 서은영 선수가 서은영이 좁혀주면서 황소담 잡고 먼저 후반전 1라운드는 신촌레이디가 따냅니다. 아 황소담 선수가 위협적이긴 했지만 솔직히 이 4기 4기둥에서
설유리 선수를 제압하지 않더라도 이 서운영 선수라도 제압을 했었으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었는데 서운영 선수가 저돌적으로 잘 플레이를 해주면서 제압이 충분히 가능했거든요. 아, 자, 장동이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진아 그리고 임태선이 뚫어낸다. 쇼츠 올라도 이미선. 자, 3대3 맞춰줄까요? 더 있을 때 이미선 좀 무리했는데요. 지금 이 신촌레이디의 방어 전략을 보면은 지난 경기랑 완전 틀려요. 지금 너무 섣부른 행동을 계속하고 있거든요. 아웃을 했을 때 확인을 하고 싶으면은 다른 선수에게 그냥 오는 선수만 잡든가 이런 선택을 해야 되는데 자기가 굳이 나가서까지 확인할 필요는 없단 말이에요. 자, 그 이후의 움직임 SCK는 오피스로 올라갑니다. 자, 그 지역은 굉장히 비어있는데 김혜지가 반대편에서 거슬러 올라오는데 김혜지 여기서 김은지. 야, 이거 큽니다. 데크 스나이퍼를 헤드를 따다녀. 아, 이렇게 되면은 설유리 선수가 설유리 한 명씩 앞서 졸렸대. 자, 임태선과 1대1입니다. 임태선 체력이 굉장히 많이 빠졌는데 자, 설유리 선수는 임태선 선수가 빠질 걸 알거든요 지금. 자, 서로 스마일 들었습니다. 설유리가 조금씩 좁혀옵니다. 설유리가 일단 AK 들었죠. 설유리 잡아냅니다. 설유리 신촌레이즈의 강점이 왜 설유리인지를 보여주는 장면. 와, 정말 혼자 있어도 잘해내네요. 뭐든지 잘해낸 선수입니다. 야, 소발자 두 번째 라운드에 포인트를 따내면서 5대4로 추격합니다. 사실상 이 김리주 선수가 2층에서 개끝에 있을 때 헤드를 막았을 때까지만 해도 아, 이거는 SCK팀이 잡았다. 반대편 끝에 있을 때 그렇죠. 네. 그 상황을 설명했었는데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지금 이 서유리 선수가 3대 세이브를 해주면서 완전 분위기를 바꿨거든요. 이렇게 된다면은 신촌레이디가 블루에서 충분히 분위기를 아예 180도 바꿔버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온 거예요. 지금 화면에 잡히고 있는 이 설유리 선수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자, 장동희 선수, 설유리 선수가 각각 A사이트 지역에 포진되어 있는데요. 아, 설유리 선수가 특히 또 내려왔는데 기다리고 있었죠. 내려오면서 임태선. 자, 임태선. 임명 선수까지 이렇게 해주면은 신촌레이디 팀은 지금 이 전략이 전진 전략이었는데 완전 무용지물이 됐거든요. 자, 결국 수비가 3명 남았습니다. 레드는 5명 다 남아있고요. 아, 지금 이렇게 지금 SCK팀은 숫자가 유리할 때 5대3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무조건 한 군데에 올인성 가는 전략이 무조건 좋아요. 설유리 선수가 없는 지역을 최대한 피해서 지금 컨디션이 좋은 지역을 피해서 움직이는 게 굉장히 좋은 거거든요. 자, 오피스 지역에 지금 이미랑 선수의 화면 뒤쪽에 김은지가 쫓아갑니다. 자, 지금 임태선 선수와 설유리 선수가 교전을 했고 지금 설유리 선수가 A사이트에 갇혀있는 상황이니까 지금 그렇죠. 지금 판단 좋은 거예요. SCK팀은 무조건 지금 2층을 바로 지르는 게 지금 빨리 가는 선택이 좋았거든요. 근데 지금 다 백을 왔어요. 또 1분 시간 깨졌고 B사이트와 오피스인가요? 설유리 김은지 두 명째 그리고 장동이 한 명 더. 이로 완전 꺾이죠. 김은지 1대2 너무 걸렸어요 지금 SCK팀이. 결국 김은지에게 잡히면서 후반전 들어서 신촌레이디가 연달아 3개 라운드를 따내면서 동점까지 만듭니다. 설유리가 블루에서 6킬 0패스. 아무래도 이 전 라운드에서 설유리 선수가 세이브를 해줬던 게 굉장히 그 충격이 컸던 거죠. 김민희 선수도 이번 판에 지금 3킬을 해주면서 완전 지금 스나이퍼 그 강점이 블루에서 강점이 스나이퍼 장점을 잘 살리고 있거든요. 자, 결국 동점까지 됐습니다. 아직까지 그 흐름을 한번 얻어내지도 못했던 SCK팀이 됐고 설유리 선수에게 연달아 두 개가 좀 쓸려가고 있거든요. 예, 아무래도 이 설유리 선수와 김진 선수가 충분히 잘해줬지만 SCK팀의 잘못도 있었던 게 너무 머뭇거렸어요. 판단을 했으면 빠르게 들어가는 판단을 했은 게 훨씬 좋았을 텐데 너무 머뭇거리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역효과가 난 상황이었죠. 머뭇거리면 촛불 꺼지듯이 이름표가 사라집니다. 자, 느낌 자체를 지금 계속해서 그렇게 만들고 있거든요. 네, 지금은 이제 SCK팀도 침착하게 신촌레이디도 침착하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보면은 SCK팀은 그렇게 별다른 전략은 많이 준비해오지는 않았어요. 보면은 뭐 위폭이라든지 뱅 그런 전략이라든지 그런 전략들이 없고 완전 그런 기본 플레이를 하고 있는데 기본 플레이 하더라도 자신이 있단 손이거든요. 연습 경기에서 많이 이기다 보니까. 네, 이제 방송 경기는 좀 더 다른 느낌이 있죠. 지금 굉장히 더디게 가는데 1분 때까지 움직임들이 좀 없습니다. 지금 1분의 시간이 이제 깨집니다. 사실상 이 지난 8강전에서는 황소담 선수가 5보급 창고에서 A롱지역 그 스나이퍼 싸움에서 우세를 펼쳤기 때문에 승리를 했었던 건데 오늘 같은 경우는 이 황소담 선수가 A롱 지역에서 싸우는 그런 기회가 아예 없거든요. 좀 너무 느린 거 아닌가요? 45초인데요. 지금 자, 천천히 갑니다. 쇼지역은 지금 열려 있습니다. 옆에 없죠? 이민호 선수는 지금 B사이트에 들어가 있고 들어왔는데요. 끊겼죠. 장동에게 뒤쪽 놓치다
도전극입니다. 못 나가죠. 이런 못 나가죠. 지금 SK팀의 판단이 잘못된 게 뭐였냐면 이민환 선수가 아웃이 되거나 제압을 했을 때 그때 A사이트로 들어가는 게 맞았거든요. 근데 지금 교전만 일어난 상태에서 A사이트를 무리하게 들어가다 보니까 A사이트에서 막혔던 건데 3명 끊었는데요. 하지만 설류대기 한 명 더 끊겼고 1대3입니다. 황소담 1대3 세이브를 가능해 만들 수 있을까요? 일단 안쪽 들어오는데요. 어려울 듯 황소담 선수 잡아내면서 설류리가 황소담을 잡아줍니다. 야, 오늘 설류 선수 활약 정말 대단합니다. 역시 에이스는 이런 큰 경기 때 나오는 게 에이스지 않습니까? 그 연달아 쓸어버리네요 그냥. 정말 그 3대1 세이브도 굉장히 컸고 지금 9킬 0데스에요. 킬데스가 한 번도 안 잡혔습니다. 지금 후반전 들어서 유일하게 한 번도 킬을 안 당한 선수가 바로 이 설유리 선수입니다. 9킬 0데스. 9킬 0데스 정말 대단합니다. 보급 창고에서 이 스나이퍼에 대한 역할을 제대로 해주고 있는데 지금 SK 뛰고 있죠? 자, 들어오는데요. 먹었나요? 일단 좀 멀었고 이번에 좀 빠르게 들어왔습니다. 지금 A사이트가 벌써 뚫린 상태고 지금 중통을 지나서 B사이트를 같이 가고 있는 건데 지금 황소담 선수 빠지죠. 자, 들어왔을 때 이민왕 이번에 분위기 올립니다. 첫 번째로 설유리 선수가 후반전 다섯 번째 라운드 만에 킬된 이후는 SCK가 분위기를 올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SCK팀은 이 라운드마저 뺏긴다면 정말 이거 정말 큰 거거든요. 여기서 확실히 우세를 점해야 돼요. 자, 지금 무평 날로폭. 자, 이민왕 이번에는 분위기가 좋죠. 그렇죠. 이민왕 두 명째. 자, 결국 김일지만 남았죠. 자, 이왕 이기는 거 한 명도 제압 당하지 않고 잡아야죠. 그렇죠. 결국 김은지 선수가 마무리 지으면서 다시 한번 스코어 동점을 만듭니다. 6대6입니다. 그나마 지금 이 전략이 굉장히 좋았던 게 플래시백을 던진 상태에서 중통을 쇼트를 이용해서 중통을 이용해 그 B사이트를 같이 들어가는 그런 전략을 펼쳤거든요. 굉장히 타이밍이 맞아떨어진 게 뭐냐면 신촌레이디 팀도 그 컨 뒤에서 그 투사나이퍼가 작업을 치는 동시에 그런 그 타이밍이 굉장히 엇갈렸어요. 자, 이번에는 위폭을 한번 시도했습니다. A사이트 하지만 아무도 없었고요. 네, 뒤쪽 쇼 지역에 두 명의 선수 이민선 선수가 뒤쪽을 약간 백업하고 있는 상황. 하지만 조심스럽게 이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SCK 아직 홀 자체도 완벽하게 들어오지 못했고요. B사이트 지역에 세 명의 선수가 이동합니다. 자, 지금 움직임을 보면은 SCK팀이 그 전략을 준비해왔을 때는 라운드가 통하는데 기본 전략 했을 때는 약간 좀 경기를 힘들게 가져가거든요. 근데 지금도 보면은 타이밍을 재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직까지는 기본 그 형태로 움직이고 있어요. 자, 김혜지 선수가 EP 롱을 마크하고 있고요. 조심스럽게 오는데요. 이미랑을 잡고 김혜지. 이미랑 안쪽에 들어오는 이미랑을 잡고 김혜지 빠집니다. 김혜지 선수가 이렇게 B롱에서 한 명의 선수를 잡아줬으면은 지금 SCK팀은 지금 혼자 지금 태선 혼자 들어갔어요. 견제만 해주고 빠진 상태에서 다시 지금 재정비를 하고 움직인 상태거든요. 골 쪽으로 다시 한번 뭉치죠. 자, 김은지가 숏을 그냥 혼자 가나요? 김은지에게 임태선 끝 김이 앉아 들어왔죠? 들어왔습니다. 김은지 한 명! 앉아 뒤쪽에서 창동이. 이번 라운드가 나오는데요. 이진아가 잡아냅니다. SCK팀이 지금 A숏을 들어갔을 때 상황 움직임을 보면은 너무 따로 움직였거든요. 하지만 뒤쪽에 서유리가 기다리고 있었고요. 황소담이 혼자 남았죠? 설마한 거죠. 설마 설유리 선수가 컨디에 한 명의 선수가 더 있을까 하고 마음 놓고 들어가는데 설유리 선수가 나 여기 있다 하는 식으로 보면서 이제 건총을 제압을 해줬죠. 이제 남은 시간 29초입니다. 황소담 A 사이트 선택. A 사이트 쪽으로 빠져나가는데 또 다시 설유리와 1대1. 한번 놓칩니다. 옆쪽으로 갑니다. 안쪽으로 왔을 때 설유리. 자, 지금 놓쳤고요. 옆쪽 빠졌을 때 황소담 1대1 만듭니다. 김혜지. 스나이퍼로 바꿨어요 오히려. 그 C4를 설치할 때 C4 설치하고 김혜지의 움직임 기다리는데요. 안쪽에서 김혜지가 기다리고 있었네요. 오는 것 도려 김혜지가 날려버리면서 이렇게 먼저 일곱 번째 포인트를 딴 것은 신촌레이디. 황소담 선수로 어쩔 수 없는 판단이었고 김혜지 선수는 판단을 굉장히 잘해준 게 분명히 이 타이밍에선 내다보지 않는 이상 설치를 하겠다 그런 상황에서 이포 던져준 거거든요. 굉장히 판단 좋았습니다. 1대1 굉장히 묘한 상황이 나올 수도 있었는데 그것을 폭으로 해결하는 그런 모습. 이제는 동점이 되면 연장전으로 가고요. 네, 황성현 선수가 전반전에 비해서 표정이 굉장히 틀려졌죠. 네. 표정에서 말해주듯이 지금 SCK팀이 경기가 제대로 안 풀리고 있어요. 자, 여전히 지금 후반전에 한 개의 포인트에 묶여있거든요. SCK. SCK팀 이거까지 막힌다면은 경기 내주는 거거든요. 자, 지금 또 움직임이
어, 임태 선수 지금 혼자 뛰고 있죠? 홀로 가서 두드렸습니다. 김유기 선수가 2층을 보고 있기 때문에 2층을 간다면 굉장히 무리한 상황이 나올 것 같은 상황이고, 어, 지금 2층 임태선이 지금 임태선에게 라운드가 달려있어요. 오늘 게임이 아예 달려있는 거예요. 지금 이 오더 하나로서 나란히 4킬과 황소담 선수 5킬째를 만들어 놓고 있는 SCK. 1분 30초 때가 깨졌습니다. 자, 홀 지역의 움직임들이 있고 임태선만이 왔다 갔다 하면서 굉장히 좀 활발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요. 역시 이 롱 지역에는 장동희 선수 라이플러가 기다리고 있고요. 네 명의 선수가 뒤쪽 조금 옆쪽으로 빠져 있습니다. 어, 지금 장동희 선수가 장동희 선수의 위치 쪽으로 갈 수 있을 만한 뒤에 있거든요. 상황이거든요. 어디로 날아오죠? 어, 안, 아, 던지면 아웃인데 이거. 황소담 폭을 선택했습니다. 황소담 아, 던졌고요. 폭 안 맞았습니다. 안 맞았죠. 아, 정말 아쉽네요. 이거 장동희 선수가 날아갔다고 하면은, 야, 이건 A사이트 충분히 점령할 수 있던 상황인데, 아, 지금 A사이트 빨리 들어가자. 이민성이, 이민성! 아저 왔을 때 선영 기다리고, 선영 기다렸어요. 선영! 아, 이러면 끝인가? 임태선을 때 가로질러서 B사이드 갔고요. 황소담 홀에 있습니다. 자, 지금 임태 선수가 질렀는데, 끝나는 건가요? 결승전? 이제 신촌레이디가 결승전 올라가, 벌써 놓습니다. 신촌동이 결승합니다. 마지막을 장식하면서 결승전 티켓 또 하나의 주인공이 열렸습니다. 야, 오늘 경기 정말 MVP를 뽑, MVP가 만약 있다 하면은 정말 현렬이 선수 무조건 따는 당상이죠. 와, 10킬 2데스, 정말 엄청난 킬 데스를 보여주면서 이것이 에이스다라는 모습을 증명을 해줬어요. 자, 신촌레이디 전반전에 그 두 개 포인트를 붙이면서 굉장히 불안한 출발이었습니다만 후반전에 단 한 개의 라운드만 허용하고 나머지 라운드를 모두 쓰러 담으면서 8대6으로 SCK팀의 그 추격을 저지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네, 지난 경기 블루에서 강한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오늘 경기 레드 진영을 보고 아, 오늘 좀 신촌에서 힘들겠구나 했는데 아, 블루 진영에서 역시나 완벽한 방어력을 보여주면서 특히나 이 서유리 선수의 활약을 보여주면서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자, 결승전의 또 하나의 주인공 신촌 레이디입니다. 네, SCK팀과 신촌레이디가 펼친 여성부 4강 2경기, 신촌레이디가 SCK팀을 격파하고 마지막 결승전 티켓을 따냈습니다. 와, 정말 감탄사가 절로 나올 정도로 대단한 명승부였는데요. 자, 이제 더 대단한 경기들이 남아있죠. 잠시 2부에서 남성부 4강 2경기를 확인하실 텐데요. 퍼스트 제너레이션 대 뉴스타팀의 거침없는 한판 승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과연 누가 결승에 오를 수 있을지 잠시 2부에서 계속됩니다. 끝까지 함께해주세요.